안녕하세요. 김대영의 혈액사랑 혈액내과 전문의 김대영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약 소개 중에서 이제 미도스타우린이라는 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미도스타우린이라는 약은요, 현재 우리가 시판되는 이름은 라땡땡 이렇게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최초로 허가가 돼서 실제 국내에서도 사용되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는 아주 따끈따끈한 신약입니다. 그럼 이 미도스타운이라는 게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급성 골수성 백혈병 중에서 이 골수성 백혈병이 여러 가지 유전자 이상을 가지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수 있는 유전자 이상 중에서 FLT3라는 게 있고요. FLT3는 ITD가 있고 TKD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NPM이라는 돌연변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CEBPA라는 돌연변이가 있습니다. 이 돌연변이 양상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급성골수성 백혈병이 경과가 좋을지 나쁠지를 예측을 하는 하나의 지표로 삼는데 이러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돌연변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만약에 FLT3가 양성이고 이게 돌연변이가 있고 MPN이 없는 그런 돌연변이 상태가 있는 경우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 중에 특히 염색체 검사가 정상일 때는 이게 경과가 가장 나쁘다고 알려져 있어서 염색체 결과가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는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 FLT3라는 것 자체가 이제 세포 안에 있는 신호를 전달을 해서 세포가 빨리빨리 성장하고 분열하고 증식하고 그래서 암세포가 빨리 자라게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유전자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물질들이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나쁜 경과를 가지고 있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대해서 그러면 이 유전자가 만드는 유전 물질에 의해서 만들어진 효소를 억제하는 그런 물질을 개발을 해서 같이 투여하면 어떨까? 이런 이 시도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바로 이 미도스타우린이고 이 FLT3 억제제 중에서 가장 먼저 개발이 되고 현재 가장 이 빨리 승인이 받은 그런 약제이죠. 물론 이약 말고 이제 길터리틴이라는 약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게 있었습니다만은 길터리틴입이라는 약은 이제 조땡땡땡이라고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렸죠. 이 약은 물론 미도스타우린과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은 현재 길터리틴입이라는 약은 FLT3 돌연변이가 있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 중에서 이것이 재발했을 때는 길터리틴입을 쓰고 재발 이전에 처음 진단됐을 때는 바로 이 미도스타우린을 쓸 수가 있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FLT3 특히 ITD 돌연변이가 있는 그런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약 단독으로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치료할 때 사용하는 항암제와 같이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보통 관내 유도 요법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안스라사이클린이라는 약제 3일하고 그다음에 시타라빈이라는 약제 7일. 그래서 보통 3 플러스 7 또는 7 플러스 3 이러는 표준 요법이 제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죠. 이두 가지의 전통적인 항암제를 쓰면서 이 약을 같이 복용을 함으로써 기존의 이러한 약제들만 사용을 해서 항암 치료했던 것보다 더 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공고요법 때는 보통 시타라빈이라는 약만 많이 사용하죠. 이 시타라빈이라는 약을 고용량으로 쓰는데 역시 이때도 이 미도스타우린을 같이 써서 효과를 볼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언제까지 같이 쓸 거냐?
이 FLT3 ITD 돌연변이가 있는, 특히 FLT3 ITD 돌연변이가 있으면서 MPN1이 돌연변이가 없는 경우는 굉장히 경과가 나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골수이식을 선호를 하고, 이 골수이식 들어가기 전까지 공고요법을 계속 하는데, 그 공고요법을 계속 하면서 골수이식 들어가기 직전까지는 이 미도스타우린을 같이 쓰는 걸 권장하고 있고, 골수이식이 들어간 이후부터는 이제 중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효과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느냐? 만약에 기존 치료 대비, 만약 우리가 항암 치료를 전혀 안한 급성 골수성백혈병 환자가 돌아가시는 게100%다 돌아가신다고 치는데, 보통 이거를 우리가 관회를 하고 공고요법을 해서 보통 한 살릴 수 있는 퍼센트를 우리가 한 50%는 살리고 50%는 돌아가신다. 그렇게 가정을 해보면은 이 사망률 자체를 기존 치료가 사망하는 빈도가 1이라고 하면은 이 약을 쓰면서 사망하는 환자가 0.77로 약23% 정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기존 치료를 해서 50명은 살리고 50명은 죽였다 이렇게 되면은 23%를 이제 우리가 조금이라도 낫게 한다는 것은 죽일 수밖에 없었던,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50명 중에서 23%, 약 11명 정도를 더 살릴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생존율 자체는 50%에서 11명이 추가가 된 61% 정도로 올라간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애매한 개념이죠.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생존율이 몇 퍼센트 이상 좋아지느냐, 내지는 생존율이 얼마 기간 동안 늘어나느냐, 그런 것들이 더 와닿는데, 이렇게 복잡한 지표를 쓰는 이유는 대개 약을 개발을 할때 임상 연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지표를 삼아서 진짜로 이 약이 효과가 있는지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입증할 때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을 고르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해지는 겁니다. 어쨌든 생존율을 늘리는 효과도 있고, 다른 얘기로 따지면은 사망할 확률 자체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데 약23% 정도 줄이는 효과가 있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줄이는 효과가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2019년도 미국 식약처에서는 이 약을 기존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 특히 FLT3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에서 관내유도요법이나 공고요법을 하는 환자들한테 같이 사용해도 된다라고 허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용법 자체를 보시면은 보통 항암제는 관내유도요법이나 공고요법이나 이 약이 들어가는 기간 자체는 사실 그렇게 얼마 안 되죠. 관내유도요법은 7일 들어가고 공고요법은 보통 3일에서 띄엄띄엄띄엄해서 5일 들어가는 식으로 들어가는데,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전부 다 백혈구의 혈소판이 떨어지고 이것이 회복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약 4주 정도가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 약은요, 기존의 항암제들이 다 끝나고 일주일이 지난 이후, 즉 8일째부터 투여를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총 14일, 2주를 투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약의 용량은 한번 먹을 때 하루에 두 알, 두 알씩 하루에 두번 이렇게 해서 총 2주 동안을 먹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모든 치료가 그렇지만 그 치료가 이런 정도의 장점이 있다면은 왜 우리가 치료를 안 하겠습니까? 항상 치료라는 건 많이 하면 할수록 치료에 따르는 부작용이나 여러 가지 다른 안 좋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 약은 이제 대표적인 부작용이 기존에 하던 치료에 비해서, 기존에 우리 표준 치료로 하던 거에 비해서 오심, 구토, 호중구 감소증을 더 높인다고 돼 있고, 특히 심혈관계 합병증도 조금 더 올린다고 돼 있고요. 이약 자체가 다른 약과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강해서 다른 약을 쓸 때에 이 약의 농도를 올릴 수 있는, 그래서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약을 쓰는 것을 조심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담당 교수님과 반드시 상의하에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작용 자체는 우리가 얼마든지 조절하면서 갈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효과를 볼수 있다면 부작용이야 견딜 수 있겠죠.
문제는 가격입니다. 미국 식약처에서 허가를 했다는 것은 이 약을 쓸 수 있다라고 허가를 해준 것뿐이지 국내에서 이 약을 건강보험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우리나라에서도 쓸 수는 있는데 이 약을 건강보험을 커버는 안 해줍니다. 그러면 비용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 보통 한 알에 20만원 정도의 가격이고요. 이걸 하루에 4알을 먹으니까 80만원이 들어서 80 곱하기 14일 해서 한 달 동안 2주 약을 먹는데만 1120만원이 들어갑니다. 또 이것을 우리가 골수이식할 때까지 만약에 관할유도요법 때 쓰고 공고 두 번을 연속으로 해서 골수이식까지 넘어간다면 총 세 번을 써야 되는 것이 되겠고요. 그럼 세 번 쓰게 되면 약 3,0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분명히 효과는 있고 우리가 쓸 수는 있는 약인데 이러한 제한점들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이 약이 이러한 시도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효과가 있다는 게 밝혀지면은 2023년에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해서 이 약을 건강보험 급여를 해줄지를 판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할 수 없이 우리가 보험이 안 되는 상태에서 투여를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한 가지 좋은 점은 어쨌든 FLT3 돌연변이가 있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경과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이 약을 같이 씀으로써 전체적인 환자의 생존율이 올라가고 사망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 미도스타우린, 흔히 라땅땡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이 약은요. 이 급성골수성 백혈병에서 경과가 안 좋다고 알려져 있는 FLT3 돌연변이가 있을 경우에 그 돌연변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효소를 억제하는 억제제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길트리티닙, 조땡땡땡이라는 약과 비슷한데 조땡땡땡은 재발한 이후에 쓰고 이 약은 처음 진단됐을 때 이렇게 기존에 우리 표준 관여유도요법이나 공고요법과 같이 투여를 함으로써 효과를 발휘하는 약제고요. 현재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효과는 기존 치료에 비해서 사망률을 약 23% 정도 줄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용법은 두 알을 하루에 두 번씩 드시는데 기존의 항암 치료가 다 끝난 이후에 일주일이 지난 이후부터 데이 8일, 8일째부터 21일까지 총 2주 동안 14일을 복용을 하게 되고 부작용은 오심구토 호중구 감소증이고 비교적 그냥 견딜만한데 현재까지 가장 문제는 보험급여가 안 되기 때문에 비용이 한 번 2주 먹는데 1120만원, 만약에 3번 항암 치료를 할 때 계속 다 먹는다면 3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큰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도 혈액질환으로 치료받으시는 저희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